안녕하세요. 뉴욕 김진호입니다. 오늘은 재미있는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설명드리려고 해요. 탈모약이나 맥주, 효모, 가루, 다시마액 같은 걸 두피에 바르면 탈모가 치료된 효과가 있을까요? 좋은 성분이 모발 뿌리에 흡수될지 궁금합니다. 했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프로페시아나 아부다트를 액체에 녹여서 그걸 이제 두피에 발랐을 때 효과가 있냐고 물어보시는 건데요. 피부 장벽이 생각보다 두꺼워요. 그래서 좋은 성분이 피부막을 뚫고 작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안 하시는 것보다는 진짜 아주 뭐 0.0001%라도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효과가 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먹어서 좋은 성분을 발라서 효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거든요. 애초에 그렇게 나온 게 아니니까요. 피부 장벽을 통과할 수 있게 어떤 화학적 처리를 해줘야 돼요. 성분들을 피부 장벽을 통과할 수 있고 흡수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프로페시아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일부 그렇게 바르는 약 형태로 나와서 쓰고 있는 분들은 있어요. 아직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뭐 효과가 있다 없다 조금 논란이 있고 먹는 약에 비해서 어떻다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냥 일단 먹는 약은 먹고 바르는 약은 바르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냥 생각나네요. 옛날에 마데카솔 같은 거 있잖아요. 후시딘 이런 연고가 그러니까 머리 아플 때 그럼 후시딘을 머리카락에 머리에 이렇게 바르면 머리가 안 아플까? 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 한 적이 있었어요. 그냥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게 사실 효과를 기대할 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약 용도에 맞게 나온 대로 사용하시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.